네, 안녕하세요. 저 김지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한국 온라인 게임의 여명기 때, 그 199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그 당시 경험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 회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과학고를 수료를 했고요. 90년도에 과학고를 2년 만에 수료를 하고, 이후 카이스트와 통합돼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 제 상황은 2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그 철모르던 어린이였고요. 그 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손에 쥐어지고, 그리고 최초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결정권과 자유가 주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또래그룹과 함께 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이란 그 뉴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어떤 미디어란 측면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같은 그런 역할,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결국 왕의 목을 베고 그다음에 교회를 역사의 뒷면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인터넷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변화를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미디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고, 새로운 장난감이 손에 들어온 그런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자유롭게 탐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제일 빠져 있었던 거는 머드라고 부르는 그 텍스트 인터페이스를 가진 온라인 가상세계였어요. 이거는 현재 MMORPG의 원형 같은 겁니다. 텍스트로 진행을 하지만 어떤 가상세계에서 다른 사용자들하고 모여서 같이 모험을 하고 인터랙션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당시 플레이하던 모드가 종료돼서 친구들하고 같이 소스코드를 인수하고 우리 모드를 열었습니다. 키트 모드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그 모드를 열면서 글로벌 커뮤니티를 지향을 해서 한글을 금지하고 영어 전용으로 했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다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들, 그다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플레이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관리자가 돼서 상주를 했고, 성공을 했, 그, 어, 뭐, 좀 정의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당시 한미 인터넷 라인이 56kbps였는데, 이 라인을 80%까지 점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머드 관리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게임 안에서 신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신이 된 기분이었고, 어떤 한 세계를 온전히 손에 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한국에서 처음 그 가상세계 연속체가 제시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결과, 학교에서 제적들 위기에 처했고,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릴 자인경림하고 교수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계속 학교를 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자인경림이 이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던 게뭐그 뭐냐 남의 모드 해외에서 가져다 만든 모드 가지고 하지 말고 직접 모드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셨었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드하던 친구들하고 하고 당군의 땅이라는 텍스트 모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학 때 모여가지고 개발해서 외부에 쇼케이스하고, 그다음에 3월에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이 그룹은 해체가 됐어요. 이 얘기는 뒤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4월에 그 마리텔리콤이라는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스타트업, 당시에는 이제 벤처라고 했는데요. 이런 회사를 장인경 대표님하고 같이 창업을 했고요. 이게 뭐냐, 지금 예,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오래된 일처럼 보이겠지만, 그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어떤 있었던 몇몇 굉장히 빨리 창업했던 인터넷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학교가 유일무이했기 때문에 학교 중심으로 학교 인프라에 기생을 하면서 창업 초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우컴, 그 PC통신인 나우누리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당군의 땅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이건 그 아스키 아트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게 했는데, 게임 자체는 그냥 말로 다 진행을 합니다. 여기 남대문이 있고, 남대문 어떻게 생겼고요. 호졸이 남대문을 어떻게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말로 제시가 되고, 말로 내가 하는 액션들을 다 입력을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이게 대중에게 공개된 최초의 가상세계 연속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이제 나우누리에서 당군의 땅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통신 환경은 14400bps 모뎀, 이 일반적이었어요. 이건 메가BPS도 아니고 그냥 BPS입니다. 그리고 PC통신은 이제 다른 PC통신 서비스인 하이텔 천리안으로도 서비스를 계속 전개를 해나갔고요. 이 이후로 한 3년 정도 그 많은 머드게임들이 나와가지고 잠깐 머드게임들의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 같은 MMORPG들이 나오고, PC방과 스타크래프트 시대가 되면서 이제 머드의 시대는 저물어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그 당시 텍스트 머드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온라인 게임이라는 모델을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3분의 100원을 내야 하는 그런 비싼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100원 중에 15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수익 구조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된 많은 경쟁자들이 이제 같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그 결과 파이도 작아지고, 파이도 나눠야 하고, 시장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인터넷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다음에 머드 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 MMORPG를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다시 과거를 바라보면서 좀 어떤지 회고를 하고 평가를 해보자면은, 90년대 말에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붐이 있었고요. 이 당시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예상 없이 그냥 알지 못하는 미래로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시차 없이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산업에 진입을 했어요. 당시 나왔던 게 이제 흔히 말하는 M모사들, 넥슨, NC, 네오이즈, 네이버, 그 외에 다음이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다 이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나르는 리니지 같은 MMORPG, 그 다음에 싸이월드 같은 SNS, 그 다음에 부분 유료화, 핸드폰 가공 같은 BM 같은 것들이 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거나 아니면 당시 한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한 2000년대 중반쯤 되면서 한국이 더 이상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의 규제와 법 제도가 이제 인터넷 공간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그렇게 된 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당시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데는 알지 못하는 미래로 그냥 뛰어들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인터넷에 방치돼서 무작위로 탐색을 할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랑 뭐 스타트업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환경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이 새 영역을 만들어 나갔다면 지금은 계속 현실을 침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특히 지금하고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게 스타트업도 세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서는 로컬 마켓에서 하나의 모델을 성공을 시키고 그걸 이제 다른 로컬 마켓으로 이제 전이를 시키려는 식으로 많이 시도를 했어요. 잘 되지는 않았지만 이걸 많이 시도한 게뭐그 모든 게임 회사들, 뭐 엔신엑스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뭐 싸이월드도 뭐 다른 지역에 많이 똑같은 모델로 진출을 시도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돼서 뭐 끝났습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로컬 SNS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페이스북으로 다 천하통일됐고요. 이 추세, 뭐 지금 우버 가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한 군데서 이게 된다라는 게 보여지면은 그대로 전 세계 동시에 투하를 하죠. 뭐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미래를 모르는 기회의 순간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만 그 기회의 순간이 굉장히 더 짧아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경쟁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있고 스타트업 자체를 얘기를 하자면은 누가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 전 창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몇 번의 경험은 있는데요. 창업하지 말라고 해요. 특히 요즘 20대 창업하라고 부추기는 거 보면은 뭐 학도병 내지는 소년병 보는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 그 20대가 창업의 리스크를 어떤 계산하고 인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이 창업하면은 제일 한 80, 90% 확률로 뭐 인생을 망치고 인간관계 꼬이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아주 창업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이거는 성격이라서 창업할 사람 그래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자면은 팀이 정말 중요해요. 그 마리텔레콤의 가능성은 창업하기 전에 별무리가 깨지면서 굉장히 제한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뒤에 있었던 시장 변화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대응을 할수 없었어요. 결국 그 당시 팀이 깨졌던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뭐그 팀의 역량을 처음에 만들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중요합니다. 있고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쉬운 문제를 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와 좋은 문제입니다. 뭐든지 된다는 걸 보여주면은 그때부터는 경쟁자들이 쭉 들어오고요. 그때 어려운 문제를 풀었으면은 그 문제 자체가 어떤 그 경쟁자를 막아주는 진입장벽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뭐곧 바로 이제 뭐 돈과 뭐 규모의 문제가 돼버리죠. 그리고 남보다 빨리 해야 돼요. 이 빠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단군의 땅을 만들고 그걸 이제 런칭을 했을 때그 뒤에 한 일이 뭐냐면은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자면은 그래서는 안 됐어요. 그 다음 모델을 그때 바로 시작을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뒤에 NC와 넥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게임 업계에서는 뭐 카피캣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남보다 빨라야 돼요. 뭐 그런 거에 뭐 경쟁자가 나보다 빠르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불교화두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걸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고요. 내가 제일 잘 아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창업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업을 했다면은 그때는 남에게 뭐 그게 뭐 선생님이 됐던 선배님이 됐건 뭐 의지할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냐 시대가 안 좋아져서 이제 오늘보다 못한 내일의 시대가 돼서 됐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뭐 결국 뭐냐 내 선배, 내 후배,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